5천배 사람들 한번 일벌레 3마리 빼고 해볼게요. 이길 수 있나 봐야겠다. 광물이 더 필요해.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. 대군주를. 세 마리는 지겠지? 아니 이래야 좀 은근히 파트 그게 된다니까. 연습이 돼요 이래야. 왜냐면은 일벌레 다 가지고 하면은 너무 쉬워요. 그리고 일벌레 세 마리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앞마당을 먹고 시작하면은 사신한테 개털리니까 전사를 한번 타고 갈게요. 어쩔 수가 없어. 선산나무는 필수야 이거는. 광물이 부족해. 한 20초 정도 느리다. 원래는 선산나무 타면은 1분 5초에서 8초 사이에 앞마당을 짓거든요. 근데 지금 25초에 지었으니까 한 20초 정도 느리네요. 모든 게 20초 정도면은 할만한데? 이거 더 죽였어야 되나? 이건 안 보여줘야 돼요.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. 여왕이 준비됐어. 새로운 도전자. 근데 벙커를 짓게 만들어도 나쁘지 않았던 성과죠. 이거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겠는데? 아이고 쉣. 지켜버렸네. 그러네 딱 20초. 와 전부 다 20초씩 느리다. 신기하다 이거. 원래 3멀티도 3분에 지어지는데 3분 2초에 지어졌다. 신기하다. 3마리 빼면 20초 느려지는구나. 뭐해?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에너지가 모자라. 세염. 불곰이 나오네요? 불불인가 보다 이거.
게임 끝나는데요, 이거는? 이건 네 마리 뺏어도 되겠다. 이건 다섯 마리까진 모르겠다. 이건 세 마리 가지고는 안 되네. 이거 이제 상대 불불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불불 아니었어도 이겼을 것 같아. 까지 갈 필요 없겠죠? 뭐야, 상대가 온다고 설마? 아니지? 상대가 오네. 소름 돋게. 이제 딱 한 다섯 마리는 빼야 반반이 되겠다. 아, 다섯 마리 너무 오버 같기도 하고.